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주요 5개국.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먼저 고령화에 관한 세 가지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고령화 사회,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 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 고령사회, 전체 인구에서 고령 인구의 비율이 14%를 넘긴 사회. 초고령사회,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 첫 번째 나라, 일본. 고령화 사회 진입 연도, 1975년. 고령사회 진입 연도, 1995년. 초고령사회 진입 연도, 2006년.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 진입 소요기간 31년. 일본의 고령화 사회는 정말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많이 맞아요. 듣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고령화가 되게 심각하다고 맞아. 하더라고요. 두 번째 나라, 한국. 고령화 사회 진입 연도, 1999년. 고령 사회 진입 연도, 2017년. 초고령 사회 진입 연도, 2026년.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 진입 소요기간, 27년. 우리나라도 한 5년 후면은 초고령 사회 진입을 하네요. 이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대두가 되죠, 요즘. 그러니까. 그리고 일본보다 진입 소요 기간도 더 짧아요. 맞아. 세 번째 나라, 태국. 고령화 사회 진입 연도 2002년. 고령 사회 진입 연도 2022년. 초고령 사회 진입 연도 2031년.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 진입 소요 기간 29년. 네 번째 나라, 베트남. 고령화 사회 진입 연도 2017년, 고령 사회 진입 연도 2034년, 초고령 사회 진입 연도 2048년,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 진입 소요 기간 31년. 다섯 번째 나라, 이란. 고령화 사회 진입 연도 2023년, 고령 사회 진입 연도 2041년, 초고령 사회 진입 연도 2049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 진입 소요기간 26년. 이렇게 고령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출산율은 점점 더 떨어지고 이거 정말 사회 문제죠.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그 심각성을 좀 깨닫고 다 같이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네. 저희도 물론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네. 이 고령사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네요. 이번 시간에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주제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